1점, 그, 사가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, 그냥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번 1통,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, 네. 일단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, 뭐, 좀 그렇죠. 상황 봐서. 해보고 나중에 쩌미돈으로 바꾸든 예. 네. 말든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저기 1톤 영업용 넘버 네. 이거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아, 구매하시려고요? 예예. 예, 아, 차량은 보유하고 계신가요? 1톤 차는 있고요. 연식이 몇 년식이죠? 2022년. 22년식이요? 2년 된 거네요. 예예. 예, 그냥 이제 지금 올해로 지금 3년째 하죠? 네. 거기 정착할 거는 현재 넘버는 바로 있고 가능해요. 1톤차하고 1.4하고 되게 좀 번호판이 좀 틀린가요? 똑같이 써요. 1.5톤 미만은 개인 소용으로 들어가서 1.2, 1톤 라버, 다마스, 스타렉스 다 같이 써요. 1.4가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번 1톤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네. 일단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뭐좀 그렇죠. 상황 봐서. 해보고 나중에 쩌미돈으로 바꾸든 말든. 점사는 단종됐어요. 점 1로 나와요. 예.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이제 또 얼핏 듣기로는 뭐 1톤하고 1.2하고 또 이제 그냥 이제 번호판이 좀 이제 틀리단 말이 있어가지고. 아니, 같이 쓰는 거예요. 굳이 뭐 기존에 있는 차를 정리하고 또 쩌미돈으로 바꾸고 넘버 달고 뭐로 불필요하게 해요. 지금 있는 차로 영업용 넘버 달아서 운행하다가 그 남바 그대로 쩌미돈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. 네, 그렇게 계획 잡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